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아이고야, 뭐 오늘은 뭐 어떤 기사가나 난 볼까. 아이고, 뭐 에미상 뒤풀이에서 이 깐부 할아버지가 뭐 아주 춤을 아주 멋지게 춰가지고 뭐 화제구만. 보자, 이게 이거 그 뭐 꺾기 춤이가. 이거 뭐 나도 한 춤 하는데 뭐 이리 괜히 따라했나. 아이고, 그나저나 뭐 나를 부르는 파티는 막 그 어디에도 없구만. 슬프다, 슬프다. 아유, 우리 오빠 나야. 근스타. 아유, 오빠 또 기사 보고 있었어? 기사 보죠. 그 뭐 오징어 게임 그 오영수 배우가 그 미국 에미상 그 뒤풀이에서 그 춤추는 거 그 꺾기춤 보고 있었습니다. 아, 그 나도 봤어. 아, 오빠 좀 부러웠겠다. 좀 많이 사실 부러웠습니다. 그래, 오빠도 그 저기 뭐야 그 오징어 좀 닮았단 소리 좀 많이 들었잖아. 건스타 뭐 말을 막 그런 식으로 합니까? 아유, 맞는 말. 그 건스타도 곧 있으면 뭐 영국 나가지요? 나, 응, 가지, 가지. 근데 그거 꼭 가야겠지요? 아유,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아주 그냥. 아니, 그 뭐 일각에서는 뭐 건스타가 거기 뭐 왜 따라가냐 뭐 이런 생각. 뭐야 지진 났어? 아니, 아유 오빠, 내가 가는 게 이상한 거야? 어? 이 아저씨 비타민C, 시중에씨, 호박씨, 해바라기씨, 확씨. 어이, 묻고 이거 갑자기. 아니 근데 그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막 돈도 많이 드는데 왜 나가냐고 막. 아니 사람들 누구 어디 사는 누가 그래 누구야? 어? 아니 뭐 그 사람들을 뭐 그렇게 막 그 막 쥐잡듯이 잡습니까? 막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딴 사람이 있습니다. 아휴, 사람들이 말이야 좀 해도 좀 너무해. 아니 막말로 전 정권에서는 같이 안 나갔어? 어? 좀 도와줘요. 막 그렇습니다. 막 건스타 마음도 막 내가 이해를 합니다. 막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의 그 관례가 막 사실 막 부인 동반이긴 하지요. 그래. 근데 뭐 그냥 막 조심하라는 의미로 막 받아들이시고. 아유, 막 자꾸만 진짜 뭘 조심해 오빠 뭘. 여러모로, 어? 여러 가지. 진짜 지금 당 나누어서 싸울 때가 아니라, 아유 뭐가 우리나라의 이득이냐 이런 걸 따져야 할 때 아니야? 아이 그 저기 뭐야 유엔 총회 기조 연설도 중요하고. 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넘쳐나는데. 그렇죠.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나만 걸고 넘어져 나만 좀 도와줘요. 좀 절실하게 들립니다. 아, 오늘 좀 절실하지. 맞다. 근데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바깥 양반 그 트위터에 그 엘리자베시 그 여왕 그 이름 막 그 스펠링 뭐 잘못 올렸던데. 아, 이거 진짜 이만 외국 같은 경우 막 특히 여왕의 이름 그 자체의 스펠링을 틀린 것 뭐 이것은 막 상당히 막 큰 결례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아유 너무하네.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. 이 오빠 오늘도 진짜 말 드럽게 기네. 진짜 전화 끊어. 그러지 말고 끊지 마. 내 유일하게 내가 이거 수다 떠는 시간인데 전화를 좋아요. 그래. 아이고 완빠가. 아이고야, 니는 또 그 남의 집 신문을 또 와 물어왔노. 보자. 아이 먹고. 아이고 뭐야, 완박이 니래. 네 이름을 웬백이라고 적혀있다고? 아이고 보자, 웬백이가 이 먹고. 아이고 야 완박아, 엄마 니가 이해해라.
막 대통령 SNS에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 스펠링도 틀렸는데 막 개 이름 막 틀리는 것 정도는 막 예사롭게 막 받아들이라. 어? 아빠가? 니 어디 그래 그 잇몸을 들이밀고. 야, 니 아까 그 문자 투표 못 봤나? 니 사람 함부로 물으면 니도 바로 골로 간대.